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직선의 방정식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좌표 평면에 대한 몇 가지 성질들을 봤으면요.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단원, 대단원의 이름 도형의 방정식이었잖아요. 자, 도형의 방정식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에서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그릴 수 있는 그 도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우리 직선의 방정식, 그쵸? 가장 첫 번째 기본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은 중학교 때도 했었고, 고등학교 초반에도 많이 다루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 다시 정리를 해가면서 성질들하고 그런 것들 따져가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 x랑 y에 관한 1차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 y는 mx 플러스 n의 형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떠한 x에 y에 관한 1차식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x랑 y에 관한 1차식으로 나타낸 것을 갖다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랬을 때이 식에서 제가 이렇게 쓴 것에 m의 값에 해당하는 것, 그쵸? x 앞에 붙은 개수, 그쵸? 여기서 이러한 y는 a 형태로 나타냈을 때 m의 값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기울기라고 하고요. 의미는 무엇이다?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즉, x가 증가할 때 y가 얼마나 증가를 했느냐,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기본형으로 우리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많은 형태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형태에서 이 중에서 말 그대로 이 노란색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 요만큼 기울어졌느냐?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완만하게 기울어졌느냐 이러한 기울어짐의 정도를 나타낸 걸 갖다가 기울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래서 두 점을 생각을 했을 때 x1 y1은 x1 y2 y1 x2 y2를 생각을 했을 때 x 좌표끼리의 차이 분의 y좌표끼리의 차이로 기울기를 쓸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은 누구하고 같다, 여러분? 하나 더. 탄젠트하고도 같다. 자, 여기서 우리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자, 탄젠트 세타하고도 같다. 저 세타 값은 무엇의 값이냐? x축하고 이 직선이 이루는 이 각의 세타 값이에요. 자, 그랬을 때 x축하고 양의 방향으로 기울어진 직선의 요 기울기, 요 각도, 요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의 값하고도 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 기울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의미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두 점을 갖다가 x1, y1, 그리고 x2, y2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x 증가량은 여기에요, 사실은. 여기가 x2-x1이에요. 자, 그리고 y 증가량, y2-y1이에요. 이 값이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x 증가량, 델타 s 분의 델타 y의 값인데,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되고 여기가 세타죠? 여기가 세타인데 평행해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것뿐의 이거다라는 거는 탄젠트 세타의 값으로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기울기 의미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그래프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X절편이다. 그쵸? 그래서 x절편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때 y가 0일 때 x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좌표로 나타나면 a,0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인데 x가 0일 때 좌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0, 얼마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울기 그리고 절편에 대해서 우리 명칭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y는 mx 플러스 n의 형태일 때 일반적으로 m이 기울기의 값을 의미를 하고요. 이런 형태에서 뒤에 나오는 상수 값이
y절편으로 의미를 해요.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뒤에 상수값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기울기하고 절편하고 보는 방법도 꼭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우리 어떻게 만들 것이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거. 첫 번째, 한 점하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a, b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이다. 어떻게 한다? 기울기가 m이다. x 앞에 계수가 m이기 때문에 m 이렇게 붙고요. 어디를 지나간다? a, b. 따라서 x-a 그리고 y-b 이런 식으로. 자, 이 형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가장 친절한 게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기울기가 있고 점이 지나는 거. 자, 그런데 기울기가 아니라 두 점을 줬어요. 지금처럼 A1, B1, A2, B2 이런 식으로 점을 주어졌을 때 자, 위하고 아래하고 다른 거는 기울기가 주어졌느냐 안 주어졌느냐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기울기가 뭐였어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었죠. 따라서 A2-A1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쵸? 기울기 자리가 A2-A1분의 B2-B1으로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계산을 할 수 있고 똑같이 지나가는 점 A1, B1을 지나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A1, B1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X좌표가 두 개가 같이 주어졌어요. 뭐 2,1하고 2,5를 지나간다. 그러면은 실제로 뭐예요? 같은 x값에 대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x는 a1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좌표 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에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적으로는 기울어짐 정도가 있는 그러한 방정식인데 특별히 그런 거 말고 이런 식으로 xy 좌표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쵸? y축에 평행하거나 x축에 평행한 다시 얘기하면 X축의 수직이거나 Y축의 수직인 이러한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어떤 방정식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조금 뭔가 이상하게 생겼죠? 그냥 상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돼요. 그쵸? 그래서 X축이 평행하다 그러면은 모든 X값에 상관없이 Y는 하나의 값으로 된다. 그래서 Y는 B. 그리고 Y축이 평행하다 그러면은 뭐예요? X가 하나 존재하죠? X값에 대해서 뭐 Y값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X는 A 이런 식으로 좌표축에 평행한 방정식 조금 특이한 형태 그쵸?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방정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친절하게 문제에서 X좌표하고 Y좌표는 줬어요. 자,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특별히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이런 식을 적용을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자, 4번도 어디서 막 툭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이러한 X절편이라는 거는 뭔가요? A,0이죠? 그리고 Y절편이라는 건 0,B죠? 자, A,0하고 0,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좀 변형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다. 직접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시면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4번. 우리 절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절편이 주어졌을 때의 형태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 넘어가서 우리 문제 몇 가지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1번. 아이고. 1번 보시면 A는 마이너스 2,0이고 B는 0,6이다. 이것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이거 보시면은 마이너스 2,0 X절편이네요. 어떻게 알아요? y값이 0이니까요. 그 다음에 0,6 얘 y절편이죠. 그쵸? 어떻게 알아요? x값이 0이니까요. 그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6분의 y는 1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 이게 싫으시면은 자 일단 여기다가 6을 곱해서 어떤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6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y는 6 이런 식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식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쵸? 이 식이 딱 떠오르지도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거 하나의 좌표로 두고서도 충분히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냥 x1, y1, x2, y2라고 생각을 하시고 y-0은 그쵸? 0분의 0-2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6에서 0 빼면 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2,0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3인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y는 3x 될 거고요.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나 구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넘어가 볼게요. 2번 보시면 마이너스 4,3을 지나고 다음 직선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평행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행하다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진 거예요. 기울기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y는 3x 플러스 2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인 거예요? 3이죠. 기울기가 3이면서 마이너스 4,3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y-3은 기울기 3, x 플러스 4다. 따라서 y는 3x 플러스 4, 3, 12에다가 마이너스 3 넘어오면은 15.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은 5x 더하기 3i 마이너스 1은 0. 자, 이것의 기울기는 얼마인가요? 자, 5x 넘어갔다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5x 이렇게 될 거고요. 3으로 남으면 3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기울기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5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5고 그 다음에 좌표 얼마? 마이너스 4,3이죠? 따라서 x 플러스 4 정리하면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5x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1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울기하고 점이 주어졌을 때 문제 간단히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거 해볼 수 있었어요. 자, 1번하고 2번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점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기울기하고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거 해봤고요.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조건이 주어졌는데 조금 이상한 조건이 주어졌죠. x축의 수직이다. 자, 그러면서 마이너스 1,4를 지나간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자, 여러분 x축의 수직이다. 이게 x축이에요. 이게 x축인데 x축의 수직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겠네요. 즉, 보시면은 하나의 x값에 대해서 모든 값이 다 대응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x는 마이너스 1. 그쵸? 하나의 x값에 대해서 다 y값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마이너스 1,4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 모든 값 이런 식으로 대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꾸로 2번 보시면은 y축의 수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y축의 수직이고 1,5를 지나간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거는 y는 5 이렇게 생겼겠죠. 왜요? y축의 수직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기네요. 그쵸? y축의 수직이면서 그쵸? 보시면은 x에 상관없이 모든 값이 다 5예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1,5뿐만 아니라 2,5, 0,5 다 5예요. 따라서 x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함수값이 5인 거 이러한 형태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축의 수직인 조금 특이한 형태의 방정식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4번 보시면 4번의 점 마이너스 2,3을 지나고 여기 보시면은 x축과 이루는 그쵸 x축의 x축과 양의 방향 향과 이루는 각도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다? 60도다. 자, 여러분 이 표현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뭘 의미하는 거다? 이거 직선의 기울기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기울기값. 기울기가 60도라는 거예요. 자, 기울기 그래서 어떻게 한다? 탄젠트 60도를 지금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쵸? 직선이 X축과 이루는 이 양의 각도. 그쵸? 이게 지금 60도라는 소리죠?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다? 이거는 탄젠트 60도가 기울기겠구나. 즉, 탄젠트 60도가 기울기면서 마이너스 2,3을 지나가는 것. 직선의 방정식 y-3은 탄젠트 60도 얼마예요? 루트 3이죠. 루트 3에 x 플러스 2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y는 루트 3x 더하기 2루트 3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표현도 직선에서 꼭 참고적으로 하나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5번 보시면은 세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기 위한 실수 a의 값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5번 보시면 마이너스 3,4 a 그리고 b, 아 a, b, c. 자, 점을 각각 제가 a, b, c라고 이렇게 둘게요. a를 마이너스 3,4 차례로, b를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c를 a, 1 마이너스 3a 이렇게 뒀을 때 이게 한 직선 위에 있다. a, b, c가 하나의 직선 위에 이런 식으로 존재하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기울기가 다 같으면 돼요. 그쵸? A, B, B, C, A, C 이것이 이루는 기울기가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BA의 기울기 먼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0 마이너스 4 이게 누구하고 같아야 돼요? A하고 C하고의 기울기하고도 같아져야 돼요. 즉 A 플러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니까요. 그리고 1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 이렇게 같아지면은 식이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존재한다 이런 거 기울기가 모두 다 같다라는 표현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값을 계산해 보시면 이거는 2죠, 그쵸? X자로 곱하면 2 곱하기 자 얼마인가요?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A 이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 곱하기 a 플러스 3이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상수 넘기고 a 값 넘기게 되면은 2a가 될 거고요. 그쵸? 자, 그리고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로 넘어가게 돼서 얼마가 돼요? 그대로 6이 되겠죠. a는 얼마다? 따라서 3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직선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 우리 직선의 명칭, 그쵸? 절편, 그리고 기울기 계산하는 거, 특별히 기울기 각도에 탄젠트 값 새로 등장한 거 기억해 두시고요.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직선 방정식 만드는 방법들 여러분 같이 또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조금 더 직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직선에 대한 성질을 지금까지 다뤘다면은 우리 앞에서는 아 다음에서는 직선이 두 개일 때 위치관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하나짜리가 아니라요. 보시면 두 직선의 위치관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먼저 평행하다. 지금 직선을 보시면은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는 x랑 y가 있어요. 자, 직선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일 때는 일반적으로 지금 몇 가지 케이스 이런 식으로 평행할 수가 있고요. 그쵸? 평행하다. 지금처럼. 그쵸? 노란색하고 빨간색 직선이 만나지 않고 서로 지금처럼 서로 평행하다. 그리고 일치한다라는 건 말 그대로 진짜 이렇게 겹쳐있는 거예요. 노란색 직선하고 빨간색 직선이 이렇게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그쵸? 이런 경우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러한 직선하고 흰색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만나긴 만나는데 특별히 수직일 경우, 그쵸?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수직일 경우 우리 조금 성질이 달라서 하나 이런 식으로 봤는데요.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은 서로 평행하거나 즉 아예 안 만나거나 아니면 만나려면은 그냥 일치해버리거나 아니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특별히 한 점에서 만나는데 어떤 식으로 수직으로 만날 경우 어떤 성질이 각각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평행하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네 개의 성질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을 가질 수가 있어요. 누구? 기울기하고 그리고 Y절편에 대해서 우리 좀 특징을 보여요. 평행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같아요. 그쵸? 기울기가 같다라는 성질을 쓸 수가 있고요. 그런데 기울기가 같은데 누가 달라요? 지금 보시면 이 노란색 직선하고 밑에 빨간색 직선을 한번 보세요. 평행한 경우인데요.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이 지금 달라요. 그쵸?
Y절편이 서로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두 가지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에서 수식으로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볼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 지금처럼 기울기하고 이런 식으로 Y절편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의 표현이 있을 수 있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영역골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기울기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M하고 M'이 같겠죠? 그런데 누구는 다르다? Y 절편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이런 표현에서는 자, 여러분,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거는 누구하고 누구의 A하고 B값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런 형태로 Y는 하고 생각을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A 넘기겠죠? 그리고 B로 양변을 나누겠죠? 즉,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A하고 B값이고 그 다음에 절편에 영향을 주는 게 A하고 C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 그래서 A'분의 A하고 B'분의 B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누구는 다르다? Y의 절편이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 C'분의 C가 달라지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평행하다 그러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그리고 각각의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에서 이런 식으로 각각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직선이라는 거는 연립 방정식의 순서상의 해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연립 방정식의 교점, 두 연립 방정, 1차 연립 방정식의 교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공통근이에요. 따라서 평행할 때 경우에는 우리 연립 방정식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은 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이 없죠. 왜? 두 개가 만나는 거,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 노란색하고 빨간색이 동시에 만족하는 게 두 근이에요. 지금 그래프 만나나요? 아니요. 만나지 않아요. 그쵸? 만나지 않나. 교점이 없다. 즉 근이 없는 거예요. 연립 방정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자, 그러면 일치할 때는 어떻게 된다? 기울기도 같고, 그쵸?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지는 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일치한다고 하겠죠? 따라서 M하고 M'이 같고 N하고 M', Y절편마저 다 같아지는 거. 그래서 이 식에서도 모든 비례식이 다 같아지는 게 일치하는 거고 그리고 얘는 말 그대로 이거 그냥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해가, 모든 실근, 그쵸?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위에는 근이 없다. 정반대로 일치할 때는 어떻게 된다? 해가 무수히 많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한 점에서 만날 경우에요. 그쵸?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지금 흰색 직선하고 이런 노란색 직선의 관계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울기가 같지 않아질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M하고 M'은 같지 않겠죠. 자, 그리고 똑같이 그럼 A'분의 A하고 B'분의 B가 당연히 같지 않을 거고요. 한 점에서 만난다. 공통근 하나 존재하죠. 그쵸? 한 개의 공통근이 존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서 그럼 수직으로 만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수직으로 만날 때는 이 기울기끼리의 곱 있죠?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조금 특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빼놓은 건데요. 즉, M 곱하기 M'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럼 이 식에서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다? A 곱하기 A'하고 B 곱하기 B'. 0. X 앞에 개수들, Y 앞에 개수들끼리 곱했을 때 0이 나와요. 자, 이것도 A 곱하기 A'B 분의 B', 이것도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요.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MX 플러스 E, A 플러스 BI 플러스 C, 그리고 A'X, B'Y 플러스 C'이 0. 이거를 Y눈으로 한번 고쳐보세요. Y눈으로 곱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두 개가 곱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똑같이 계산할 수 있는,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식이에요. 자,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각각의 형태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직에다도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근을 갖겠죠. 자, 우리 두 개의 직선이 주어졌을 때 위치관계 따지는 거 같이 보실 수 있는데요. 자,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기역이랑 Y절편 그리고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또 어떤 식으로 조건 생각할 수 있는지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여러분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기울기하고 절편이 어떻게 되는지 눈여겨보시면서 보셔요. 그리고 뒤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뭐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쵸? 누가 절편에 영향을 미치고 누가 기울기를 결정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식을 변형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변형을 해보시면서 써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무턱대고 외우는 거랑은 전혀 차원이 다르니까 꼭 이해를 하시면서 문제를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거 지금 한 내용에 대한 문제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간단한 문제, 명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부터 보시면요. 1번에 x 더하기 ay 플러스 1은 0이다. 자, 그리고 자, 이게 서로 수직일 때 a 곱하기 b의 값은 우리 공식을 쓰면은 x 앞에 개수들의 곱 2 곱하기 1 더하기 y 앞에 개수, 그쵸? a 곱하기 마이너스 b를 한 게 0이 된다. 즉, 2 마이너스 그리고 a, b는 얼마다? 0이다. 따라서 a 곱하기 b는 얼마다? 2다. 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2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공식을 몰라요. 그쵸? 문제를 풀다 보면 공식을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 y눈으로 한번 고쳐보세요. x 더하기 y 플러스 1은 0. 이거를 갖다가 y는 하고 고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x를 a로 나눈 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을 마찬가지로 밑에 식을 똑같이 y는 하고 고칠 수가 있겠죠. 자, y는 하고 고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bx 이런 식으로 나가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의 기울기는 얼마다? 2분의 b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어떻게 한다? 기울기 수직이다 그러면은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의 값이 나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x 아 여기를 거꾸로 썼네요. 그쵸?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b분의 2가 돼야겠죠?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자, b분의 2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예, 여기도 똑같이 b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b로 나누기, 마이너스 b로 나누니까요. 자, 그래서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자, 두 개 실제로 곱하면은 ab분의 마이너스 2예요. 이게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와야겠죠? 따라서 a 곱하기 b는 얼마다? 2다. 라는 것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위에처럼 수식 이용해갖고, 그쵸? 공식 이용해서 바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y는의 형태에서 기울기끼리의 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성질 이용해서도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A라는 집합은 어떤 순서상 X 더하기 자, 이러한 직선을 만족하는 순서쌍들의 집합이고 그 다음 B는 어떻게 돼요? AX 더하기 A 더하기 3Y 더하기 2는 0이다. 자, A하고 B라는 집합이 각각의 직선을 만족하는 순서쌍 X, Y의 점들의 집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즉 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죠. 무슨 말이에요?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 즉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X 앞에 개수 A분의 1하고 누구하고 A 더하기 3분의 A-1은 같고 누구는 같지 말아라. 이게 누구하고 달라라? 상수의 비례하고는 달라라. 이런 식 하나를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평행할 때의 조건 x계수 그리고 y계수 그리고 상수의 계수의 관계를 하나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초점을 맞출게요. 자, 이쪽에 초점을 맞추면은 a 더하기 3은 a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네요. 즉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다. 그래서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은 0. a는 얼마다? a는 3하고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있겠구나. 자, 그런데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1 되죠? 자, 이쪽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1이 돼요. 세 개가 다 비례가 같아져 버려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되면 사실은 이게 일치할 때예요. 그쵸? 그래서 a 값은 얼마다? 3이 되겠다.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할 경우의 조건에 대해서 문제 풀어봤어요. 자, 그럼 3번 문제 넘어가 풀어볼게요. 자, 3번 보시면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쵸? 미지수를 포함을 하고 있는 두 개의 직선이 있네요. ax 더하기 ey 더하기 2는 0이다. 그리고 x 플러스 a 더하기 1. 자,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일 때랑 평행일 때 a 값을 m, n이라고 했을 때, 그쵸? 자, 수직일 때 m의 값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a의 값을 계산하여라 그랬는데 수직이다 그러면은 x 앞에 개수들끼리 곱 x 앞에 여기는 1이기 때문에 그냥 a가 될 거고요. 더하기 2배의 a 플러스 1이 얼마다? 0이다. 이 식을 만족을 하겠죠? 따라서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3a 플러스 2가 0이 된다. a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의 값. 이게 m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평행일 때 n일 때 자, 평행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x 앞에 개수들 1분의 a하고 그리고 y 앞에 개수 y 플러스 1분의 1 아이고 x하고 y 앞에 개수는 같아지고 누구는 달라라? 2분의 2하고는 달라진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a값. 자, x자로 앞부분을 곱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a의 a 더하기 1이 2가 돼야 되고요.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가 0이다. 따라서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은 0.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이거나 1이 돼야 되는데, 자, a가 1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1, 1. 그런데 뒤에까지 같아지게 되죠? 근데 상수는 같아지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서 a는 1이 아니겠죠. 그쵸? 마이너스 2가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n, n. n은 마이너스 2네요. m 곱하기 n은 얼마다? 3분의 4가 답이 될 수가 있겠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죠. 3번하고 지금 4번 보시면 4번도 x 더하기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x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 그 다음에 5배의 k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이것이 서로 평행이 되도록 하는 k값과 수직이 되도록 하는 k값. 3번하고 4번 실제로는 똑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일단 첫 번째 평행이 되도록 하여라. 어떻게 하여라? 5k분의 1하고 1분의 2하고는 같고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요. 이거하고는 달라라. 여기는 다행히 미지수가 한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당연히 다르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K가 1이기 때문에 K는 얼마? 10분의 1이 되겠다. 자, 그리고 이건 평행이 될 때고 수직이 될 때는, 그쵸? 수직이 될 때는 앞에 개수끼리 5K 곱하기 1이죠? 상관없겠네요. 더하기 2네요. 여기도 1이니까요. 그쵸? 이게 얼마가 되어라? 0이 되어라. 따라서 k는 얼마?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어라. 자, 두 개의 합이니까 얼마다? 두 개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10분의 3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1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3번하고 4번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수직일 경우하고 평행일 경우에 특별히 식 쓰는 거 연습을 해봤는데요. 자, 위치 관계일 때 개수들 어떤 관계를 맺는지 연습 꼭 해보시고요. 다음 5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보시면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5번에서 ax-4y 플러스 8은 0 그리고 x-a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기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기역니은 디귿 보시면은 평행하다, 일치한다, 그리고 직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연습하는 셈치고 평행일 때, 일치할 때, 그리고 수직일 때 한번 직접 다 계산을 해볼게요. 자, 평행일 때, 그쵸? 평행하다 그러면 1분의 a 이게 누구랑 같아져야 돼요? 둘 다 지금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빼고 쓸게요. a 플러스 3분의 4 그런데 누구하고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8하고는 달라지게끔 하는 게 a가 바로 평행일 때죠. 자, 곱하면은 어떻게 해요? x제곱 이런 식으로 아 x끼리 곱하게 되면은 a의 a 플러스 3은 4가 돼서 a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4는 0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4. a 더하기 1은 0.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아, 제가 잘못 썼네요.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되겠죠? a는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이거나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a가 마이너스 4일 때는 어떻게 돼요? 1분의 마이너스 4가 되죠? 마이너스 4가 되죠. 여기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세 개의 비율이 다 똑같아지게 돼요. 즉, 평행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이너스 4일 때가 일치하는 경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일 때가 어떻게 돼요? 이게 평행할 때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a가 0보다 클 때 두 직선은 평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평행할 때 1, 그쵸? a는 0보다 크네요. 자, 평행할 때 a는 1이기 때문에 기억은 옳은 설명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a는 0보다 작을 때, 지금 마이너스 4일 때 두 직선은 일치할 수 있다. 그쵸? 이게 1인 경우가 기억이 될 거고요. 니은에 해당하는 설명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수직일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 봅시다. 자, 수직일 때는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a. 그쵸? 그래서 a가 될 거고요. 더하기 앞에 개수들 둘 다 동시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없어지겠죠. 플러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0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5a 플러스 12가 0이 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5분의 12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디귿은 틀린 값이 되겠죠. 정수값이 아니라 지금처럼 유리수의 값을 가질 때 직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우리 그래서 각각 평행할 때, 일치할 때, 수직일 때 같이 연습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두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우리 같이 따져봤는데요. 자, 직선에 대한 기본적인 연습들하고 여러분 직선이 두 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위치 관계 갖는지 꼭꼭 나뉘어서 반드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직선이라는 거는 여러분 사실은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도형에 가장 기본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함수에서도 1차 함수부터 나오고 도형도 1차 직선의 방정식부터 제대로 하셔야겠죠? 기울기, 절편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위치 관계 따지는 거 마찬가지로 자, 본능적으로 툭툭 튀어나올 만큼 열심히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